아, 일단 오늘 프로필이 많이 이제 수정되겠습니다. 예, 아. 부모님께 물려받기 무대가 생존이 된 소녀! 분명 부모님께서는 보통 남다르셨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죠? 네. 어머니께서 그러면 무용을 하셨나 봐요? 예. 저희 어머님은 최승희 씨 밑에 들어가서 무용도 배우고. 최승희 네, 그 유명한 최승희, 예. 제자분이시라고요? 네. 어머니께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버님은 당대 최고의 그 당시에 코미디언. 아니, 아니에요. 아니고요. 그 아버지는 경성음대, 그러니까 지금 서울음악대학교를 나오셔서. 예. 동경음대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저희 어머님을 만나서 연애가 됐어요. 학생 때. 예. 네. 그래서 그 캠퍼스 CG가 된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아버지가 뮤지컬 극단을 만드셨어요. 이름하여? 북일북일쇼. 예. 북일북일쇼단.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단원이 몇 명이 됩니까? 단원들은 제가 기억하기로 7, 80명이거든요. 예. 제가 두 살 때 본 뮤지컬이요. 선생님! 두 살 때 어떻게 그 기억이 납니까? 두 살 때 본 춤추는 함대를 제가 78년도에 장춘체육관에서 올렸어요. 진짜? 아, 선생님, 이거로. 혹시 저. 뻥 아니에요? 태어나실 때 기억나십니까? 태어나실 때. 아, 공원만 게 안 나. 아니. 공원만 안 나. 제가 제일 황당했던 사건은 내 친구 중에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돌 때 뭘 잡은지 기억이 난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니,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극장도 기억나는데. 진짜.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첫 눈을 떴는데. 첫눈을 뜬 그 모습이 무대인 거네요. 제 모든 생활이 다 그랬어요. 들리는 게 음악이고. 예. 자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 계속 작곡하고 계시고. 아버님께서 그 미팔군 쇼단을 만드셨다는. 처음 만드셨어요. 처음으로? 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쟁이 났잖아요. 아버지가 예술인의 총대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서울에서 모여갖고 부산으로 우리가 피난 갔어요. 피난을 갔습니다. 예. 그랬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떡하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서로서로 아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쇼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산에 들어온 미국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공연을. 공연을. 예.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받아오는 게 돈이 아니고 레이션으로 받아와요. 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만한 박스에 예. 먹을 거 예. 그러니까 뭐 비스킷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군대 그런... 식량인 거래 그거를 그렇죠. 이제 출연료 대신 받아 예, 예. 근데 그거를 받아오면은 아침에 나가서 그거를 팔아요. 그게 국제시장이야. 아. 부산 국제시장. 아. 예. 그게 처음 그래서 국제시장이 생긴 거야. 아. 어. 역사의 중심에 어. 이렇게 네. 지금 부산 국제시장에 야 역사를 외국 전설 같은 이야기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니 국제시장 부산에 살아서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많이 가봤지만 네. 네. 유래 처음 알았죠. 그러면 무대는 몇 살 때 올라왔다는 겁니까? 도대체? 정확하게 올라간 건 4살이에요. 그때 부산에서 올라갔으니까. 야, 첫 무대를 어떻게 올라가게 된 겁니까? 그때 이제 아가씨와 건달이라는 그 뮤지컬을 했어요. 네. 근데 한참 공연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던 게.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계속 이제 보다가 신이 나갔고 네. 뜨끈뜨끈 한 거예요. 보니까 라이트가 저한테 온 거야. 나도 모르게 무대까지 나갔어. 그러니까 그 노래가 I love you, push it on a peg, push it on a peg and a hockland 이러는 거야. 리리리리리리리리 이러는 거야. 너무 신이 나갖고.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이 우는 여자가 허는 건데 요만한 게 한 요만했었나 봐. 나와가지고 막 허니까. 연출은 없었던 상인데. 없었죠. 해프닝이 찬스가 된 거네. 해프닝이 그렇지. 근데 좋더라고. 무대에서 복참이. 박수가 막 나오고. 아 이거 괜찮은 거야. 소위 말하는 이제 무대 맛을 봤습니다. 4살 때. 선생님. 네? 저 오늘 그 선생님 승장기부터 응. 무릎팍 도사 녹화장 오기까지 네. 예 인생사를 지금 다 담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1시간 반 녹화인데 지금도 아직까지 4살입니다. 지금. 녹화가 피터팬은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래가지고 대구를 가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오잖아. 서울까지 와야 되니까. 그때 몇 살 때입니까? 그때는 5살쯤 됐어요. 아, 이 정도 흐름이면 10주분 나온다. 이거 10주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졸랐죠. 나도 하게 해달라고. 부모님에게. 그래서 6살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뮤지컬 쇼를 올리는데 사실상 본격 데뷔는 그거죠. 정식 데뷔는? 정식 데뷔는. 제목이 크리스마스 선물. 선물 맡은 역할은요?
크리스마스 선물. 선물로. 주인공이시네요. 맨 마지막에 산타크로스가 큰 주머니를 두고 나오잖아요. 하하하하 하면서 탁 나와. 주머니를 탁 내려놓고 풀러요. 그러면 거기서 마그네슘이 팡 터지면서 내가 탁 그거 나왔어요. 선물로 이제. 나와. 근데 그 첫 공연 제가 거기서 유명해져 버렸어요. 한 번 공연으로 6살 때. 아니 근데 그 아버님 그렇게 극단을 이끄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나쯤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제가 7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모고생 7살 때. 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오빠는 아버지가 친구 집에 나가 보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학교 다녔어요. 공주에서. 그러면 선생님은요? 저는 계속 무대 공연을 했고. 아버님이랑 같이? 네. 전국 돌아다니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3년 뒤에. 그러면 10살 때 이미 이제 부모님을 다 잃게 되고. 결국 가족이라고는 이제 오빠 윤양기. 오빠는 이제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오빠는 학업에 매진을 하고. 혼자 어디 가셨어요? 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 영화 할 때는 영화 스튜디오에서 자고. 혼자 그냥? 그리고, 그리고 뭐 공연 다닐 때는 영화 안에서 자는 거죠. 세상에 그냥 나 혼자 그냥. 그쵸. 그냥 떨어져 있는 거네요. 이제. 혼자.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그때 한번 자살하려고 했어요. 7살이야. 이제 여관에 그 밥상 들여다 주고 그러면서 밥상 이렇게 그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거 이제 제가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춥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엄마한테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한번 자살을 하려고 그랬죠. 그때. 뭐 오빠한테 보내는 거 아버지가 보내는 거 아니까 그걸 제가 보내야죠. 그런데 출연료 나오는 게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어른들 뭐 와이셔츠 빨아들이고 속내의 빨아들이고 이거 다 해가지고 하면은 팁을 줘요. 그거 이거 출연료 다 모아서 이제 오빠한테 보내는 거죠. 몇 살 때부터 그러면? 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니까 7살 이후부터죠. 그럼 이제 이미 7살 때부터는 생계를 이제 좀 책임져야 될 망대인데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프로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무대에 서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네요.